부두빅 아침 식단 들깨 치즈를 만들기 앞서서 네. 준비해야 될 재료가 있습니다. 네.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. 부두빅 식단은 신선한 재료들의 집합인 만큼 코티지 치즈도 즉석에서 만들어서 들깨 치즈를 만들 건데요.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. 저지방 우유와 식초만 있으면 단 5분 만에 코티지 치즈를 집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. 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치즈 만드는 거 굉장히 복잡한 줄 알았는데. 우유 1000cc를 우선은 냄비에 이렇게 붓습니다. 이때 나무 주걱으로 자잘한 거품이 일어날 때까지 살살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. 잘 보셔야 되는데 거품이 약간 이제 올라온다. 이렇게 잔거품이 올라올 때 가장자리에 잔거품이 생겼잖아요. 네. 그때 식초 4스푼을 네. 넣어주시면 식초 4스푼. 집에서 그냥 흔하게 예, 요리할 때 쓰시는 식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또 보시죠. 몽글몽글 몽글 너무 많이 저으시면 안 되고 이게 두부 만들 때 간수 넣는 거하고 그렇죠. 비슷한 그렇죠. 두부 만드는 것처럼. 이렇게 아이고, 옮긴다. 기다리시면은 옮겨진다. 네, 응고된 것 같아요. 그럴 때 이제 불을 끄고 기다리시면 이게 응고가 됩니다. 너무 쉬운데요. 이 면포에 이 응고가 된 우유를 이제 부을게요. 네. 어, 진짜 뭐 순두부처럼 딱 이렇게 나왔는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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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두부 만드는 것 같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을 기다렸어요. 그래서 지금 뭐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요? 네.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. 아, 이렇게. 이야, 이렇게 정말 영락없는 치즈가 나왔습니다. 우와, 정말 너무 간단하네. 맛있겠다, 그죠? 아니, 따뜻해요? 이게 원래 두부도 금방 나왔을 때 맛보는 거잖아요. 와, 이게 뭐 한번. 어떤지 한번. 쫄깃쫄깃하고 맛있지 뭐. 아, 맛있죠. 아우, 맛있습니다. 아,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냥 담백한 그 자체인데 오, 야, 이렇게 해서 그냥 뚝딱하고 만들었어요. 치즈의 경우에는 네. 이제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단단해지는데요. 그렇게 되면 오메가3 지방산과 이렇게 섞이지를 않거든요. 그래서 코티지 치즈의 경우에는 기름과 수분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비숙성 치즈이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, 우리 들기름과도 잘 섞이는 것입니다. 아~